한국 최초의 서양 화가 구이동 화백의 가옥에서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마로니에 공원에서 국제꽃 장식대회가 열렸습니다. 제14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2013 종로복지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궁중과 사대부가 전통음식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총회가 진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주간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30일 오후 고이동 가옥에서 충북 고이동과 친구들 세 번째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1918년 발족한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인 단체인 서화협회를 주제로 고이동, 김은호, 변광식 등 서화협회 회원으로 활동한 화가들의 작품 36점을 전시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고고 종로 문화페스티벌 테마 행사로 국제꽃 장식대회가 마로니에 공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자연 속의 도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청소년, 일반, 단체부로 나뉘어 공간 장식, 신부 장식으로 경기를 치렀습니다. 지난 1일 제14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2013 종로복지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희망으로 가는 행복한 길 종로복지로드를 주제로 사회복지시설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시민들이 직접 체험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왕가에 소박하지만 품격 있는 삶이 느껴지는 운영궁에서 궁중과 사대부가 전통음식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혼례음식 만들기, 궁중잔치 재현, 폐백 상차림 등 알찬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궁중 책갈피 만들기 등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도 즐겼습니다. 지난 2일 오후 종로구청 한우리홀에서 주민참여예산 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각동의 자문단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설명과 상정안건을 선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소식입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인간과 생물의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사랑의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제6회 자연보호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종로구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름다운 우리말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라면이 불다, 붓다. 강물이 불다, 붓다.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어떤 것이 맞는지 알쏭달쏭할 때가 많은 표현인데요. 둘 중 어떤 게 맞는 걸까요? 답은 라면이 붓다, 강물이 붓다처럼 써야 합니다. 붓다는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 또는 분량이나 수요가 많아지다 라는 뜻으로 여기서 라면이 붓다는 첫 번째 의미이고 강물이 붓다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오늘의 아름다운 우리말 바로 알기 여기까지입니다. 종로구는 5일 종로구의 13번째 작은 도서관 삼청공원 숲속 도서관을 개관합니다. 삼청공원에 있는 낡고 오래된 매점을 리모델링해 재탄생한 도서관은 공원 내의 숲유치원, 생태학습장과 연계해 나무 타기, 땅 파기, 흙공 만들기 등 체험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종로구 주민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종로 주간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